전쟁이 끝난 지 30년, 베트남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독립을 지키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중국의 지배, 프랑스 식민지, 그리고 10년 넘게 진행된 미국과의 전쟁, 끊임없는 외세 침탈의 역사로 점철된 베트남이었기에 오늘 이 축제의 마당은 이들에게 다른 어떤 날보다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됐다. 독립을 축하하고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축제의 마당. 베트남 전통 공연에는 박수조차 인색했던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 것은 바로 한때 서로에게 총구리를 겨누었던 한국의 소리와 춤사위였다. 양국의 아픈 상처는 이렇게 한국의 신명나는 장단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씻겨지고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 문제는 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 때문에 저희 역시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베트남 쪽에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하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죠. 공연이 끝난 무대는 어느새 서로의 손을 내주고 어깨를 내주는 한국의 공연단과 베트남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두 나라는 서로의 과거를 뒤로한 채 미래를 향해 내딛고 있었다. 전쟁의 기억을 모조리 가슴에 달고 나온 옛 전쟁 영웅의 자부심과 경제성장의 뒷전에 가리워진 전쟁의 상처가 공존하는 나라 베트남. 종전 30주년의 밤은 그렇게 저물었다. 베트남 북부 핫더이성의 작은 마을. 소박한 시골 마을에도 베트남의 종전을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졌다. 핫더이성 주민들은 곱게 장식한 전쟁 영웅인 마을의 수호신을 높이 쳐들고 마을 곳곳을 돌며 한 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 긴 전쟁의 역사를 가진 나라 베트남. 해마다 봄이 되면 전쟁의 수호신을 불러내고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낸다. 정성껏 준비한 비단옷과 비단 신발이 수호신에게 받쳐지는 순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한 소원을 빈다.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전쟁 박물관.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단 옆으로는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박물관은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에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독립과 자유의 소중함을 위해 그들은 결코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 한국 맹호부대가 베트남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이곳은 한국과 베트콩 간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엔 다낭시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올해 103살의 응엔 할머니가 살고 있다. 11명의 자식을 낳아 10명의 아들을 전장 속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응엔 할머니. 하나도 아닌 9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할머니는 상처뿐인 세상을 향해 눈을 닫아버렸다.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을 옆에서 지켜봤던 여든의 맏딸. 응엔 할머니가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하는 끈이다.
마와 마이 여행 갈미. 자식을 잃고 살아온 30년의 세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전쟁에 대한 원망으로 세상을 등진 할머니는 여든의 맏딸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와도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다낭시는 2003년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아, năm 2003 là kỷ niệm bà mẹ tròn 100 tuổi. Trước đó thì là tỉnh Quảng Nam người ta mới góp thêm tiền với lại gia đình để người ta tu sửa cái nhà lại như bây giờ. Trước là nó không được như bây giờ, không phải như bây giờ. Thì người ta làm luôn nhân cái dịp mà mẹ trăm tuổi. Đến khi mẹ trăm tuổi thì người ta vừa làm hai việc. Cái nhà sau người ta, sau khi người ta đã hoàn thành. 할머니는 이렇게 자식들에 대한 기억만을 품은 채 세상과 단절해 살아가고 있었다.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굿지. 이곳엔 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는 웬 할아버지가 있다. khó khăn lắm giờ đó là cha anh em xa nhau, cha mẹ cha thì đi tập kết rồi đi ra ngoài với chính phủ giờ nè. Còn anh em thì cứ bắt lính vô rồi là phát đồ ra ra về bị bắt miết thôi ở tù đi. 다른 이념을 가졌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된 베트남에선 의사로서의 포부조차 펼칠 수 없었다. có nhiều lắm nhưng mà mỗi giờ ở ngoài xứ đồ, còn tôi cũng vô đây đi lập nghiệp mà, rồi vô đây ở thôi chứ rồi có vợ con đây, trông đủ ăn thôi, có cái nhà ở thôi, chứ còn không có giàu được, còn đang thiếu nợ nhiều lắm, làm nhà đã cũng mắc nợ đủ thứ. Đó. Cho nên giờ thì làm là không được, nhờ mấy đứa con làm tháng 2-3-400 về có gạo đồ nấu nó đỡ hơn lần trước. 베트남 사회에 반역자로 낙인 찍힌 30년 세월. 전쟁은 이렇게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었다.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60년대 초 미국은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61년 베트남에 본격적인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65년은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결정했다. 10년 동안에 지리한 전쟁은 주의 없는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과 상처만 남겼을 뿐이었다. 구찌 지역의 한 시골 마을. 전쟁이 치열했던 이곳엔 승전국 베트남의 또 다른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두 아이의 엄마인 29살 레이먼 푸. 가슴이 아는 5살 어린아들 티를 볼 때마다 가슴 한 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다. 고역제의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티. 티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고역제를 맞는 불운을 겪었다. 한순간의 불운은 대를 이어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아이의 분유값조차 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레이는 아들을 위해 휠체어를 마련해 놨다. lớn cũng như bé không có biết đi là chỉ ngồi xe lăn về tự bé lăn đi thì xăm nó ra để thấy nó buồn không bằng mày có buồn tâm trạng buồn với lại kiểu như con mình thì mình tạo ra vậy thì mình đâu có muốn nhưng mà giờ vậy thì mình phải ráng mình nuôi. 미국이 베트콩의 은신처를 없애고 식량 자원을 고갈시키겠다며 베트남에 뿌렸던 고엽제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다. 답답한 현실과 막막한 미래에 갇혀있는 그녀는 그러나 끝까지 아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온 cháu nó kiểu trở thành nữa nó lớn nó khỏe. Bình thường bình phục lại như người ta làm ăn. Cho kiểu như có tương lai nó kiếm công ăn chuyện làm cho nó nuôi bản thân nó. Chứ mẹ nó đâu phải sống hoài mà để nuôi nó nữa tới về sau. Nó lo tương lai cho nó.
최근 들어 베트남은 전쟁의 상처와 흔적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적인 일간지 또이제는 고엽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이제 신문은 이 서명운동을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Cái hành trình mà các nạn nhân đi kiện không phải là một cái hành trình đi đòi bồi thường, không phải là một cái hành trình đi kiếm tiền, mà đó là chúng tôi gọi đó là hành trình đi tìm công lý. 고엽제 장애아들을 위한 병동 평화마을. 이곳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갖가지 기형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병동 밖을 떠나보지 못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 병동에만 60여 명이 있다. 베트남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고엽제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15만 명에 이른다. Rất là khó khăn tại vì những em bé này cái sức đề kháng của nó rất là kém. Và cái khả năng chịu đựng của từng bé cho mỗi cái bệnh tật cũng rất là kém. Do đó ở đây chúng tôi chỉ điều trị được những cái bé mà nó bị tật, mất tay, mất chân. Còn những cái bệnh lý về não thì chúng tôi không có điều trị được. Mà chỉ nuôi sống các bé được ngày nào hay ngày đó. Dạ, không được đâu ạ. 더욱이 아이들 대부분은 심장 등 내부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아이들의 평균 연령은 15살이 채 되지 않는다. thực vật bọng đái tất cả đều phải bằng ống với bằng bao. 식도 협착 증세까지 겹친 이 아이는 아예 음식물을 삼킬 수조차 없다. Em bé này bệnh y chang, em bé này là vừa bệnh này, vừa tim. Em bé đó chết vì bệnh tim. Em bé này tương lai thì cũng vậy. Hàn Quốc rất mạnh về tim. Đem em bé này qua bển mổ. Lan nói chuyện. Tôi được biết là Hàn Quốc rất là mạnh về vấn đề bệnh tim. Có thể nhận em bé này để mà mổ được không?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알아주는 세상의 관심이었다. 호치민시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스튜디오. 베트남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도안등민 씨의 스튜디오다. 그의 렌즈에 잡힌 사람들은 모두 고엽제 환자들이다. 검은 암실에서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하얀 종이 위에 나타나는 고엽제 환자들의 희망과 낙관의 표정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작가들의 것과 달리 따뜻했다. Tôi cảm thấy rằng những cái hình ảnh mà những cái trước đây chúng tôi được nhìn là những cái hình ảnh của những nạn nhân chất độc da cam mà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họ đến đây họ chụp rất là đau khổ. Rất là bi thương và rất là đau khổ. Cho nên tôi quyết định mình sẽ chụp thể hiện cái hình ảnh này nó lạc quan hơn, nó có sức sống hơn. Để người xem cảm thấy không có đau khổ mà người xem có thể thông cảm được với cái hoàn cảnh của họ, giúp đỡ họ.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몰골. 그 속에 피어나는 한순간의 행복을 포착하기 위해 그가 무던히도 애썼던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바칸 병원. 지난해 이 병원에서는 200여 명의 선천성 안면기형 어린이들이 세민 얼굴기형 돕기의 의사들과 한국 기업의 지원으로 성형 수술을 받았다. 또한 수술을 위해 한국에서 공수해왔던 의료 장비들을 모두 기증하는 등 이와 같은 의료 봉사를 10년째 계속하고 있다. rằng là những cái đợt phẫu thuật nụ cười này là rất cần thiết cho các cháu bị tàn tật bẩm sinh vì là nó là một cái tàn tật mà do những cái có thể do nhiều nguyên nhân khác nhau mà nó sẽ nếu mà không được sửa chữa thì nó sẽ ám ảnh suốt cuộc đời của các cháu cho nên là cái này thì phối hợp giữa sự phối hợp giữa Hàn Quốc với các bác sĩ 108 và bệnh viện đa khoa Bắc Cạn đã thực hiện thành công cái đợt phẫu thuật này là có ý nghĩa rất lớn để cho các cháu là có một cái tương lai sáng sủa hơn. 한 달 수입이 2, 30만 동에 불과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200만 동이 넘는 수술 비용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한국의 지원으로 200여 명의 어린이가 얼굴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칸의 시골 마을. 수술을 지원했던 한국 기업의 직원들이 새살박이 토안의 집을 찾았다. 안면 기형을 가졌던 토안은 작년 봄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다. 토안이 수술하기 전에 입술 옆이 한 2, 3cm 저희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는 아물어가지고 뭐 정상 어린이하고 별 다른 바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토안의 새 삶은 온 가족을 행복으로 이끌어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바칸의 한 학교. 이곳엔 한국 기업의 도움으로 안면 기형 수술을 받은 14살 푸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푸엉은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이 눈을 덮어버리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 장애로 인해 아이들의 놀림감이 됐던 푸엉은 항상 아이들 뒤에 숨어 지내는 조용한 아이였다. Khi mà chưa phẫu thuật thì rõ ràng là cái khuôn mặt em nhìn nó có cái gì đó nó hơi bị méo đi một tí bởi vì từ cái chỗ cái miệng này thì là nó bắt buộc nó kéo. Sau khi phẫu thuật xong thì cái khuôn mặt của em nhìn nó hoàn chỉnh hơn. Thế và từ cái chỗ ấy khi được phẫu thuật xong ấy, thì tôi có cảm giác như em nó tự tin hơn trong việc học tập, trong cái giao tiếp. 그런 푸엉에게 변화를 준 것이 바로 수술이었다. 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푸엉은 친구들 사이에도 주도적이며 매사에 적극적인 아이로 변했다고 한다. 가정 chúng tôi rất là cảm ơn đoàn cán bộ Hàn Quốc và đoàn tài trợ đến khám và sức khỏe cho cháu của tôi nói riêng và của các cái cháu khác nói chung ở trong viện ở Việt Nam và trong tỉnh Bắc Cạn. Thế thì chúng tôi xin là rất là cảm ơn và mãi mãi là chúng tôi sẽ là làm rất là cảm ơn, không có cái gì tốt hơn nữa. Và cháu khi phẫu thuật xong cháu muốn được đôi mắt.
전쟁이 끝난 지 30년. 베트남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독립을 지키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중국의 지배, 프랑스 식민지, 그리고 10년 넘게 진행된 미국과의 전쟁. 끊임없는 외세 침탈의 역사로 점철된 베트남이었기에 오늘 이 축제의 마당은 이들에게 다른 어떤 날보다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됐다. buổi biểu diễn hôm nay thì nó mang tính chất đậm nét của dân tộc Việt Nam, tức là kỷ niệm là những cái gì mà cái thời kháng chiến đã qua mà con người Việt Nam mặc dù là rất là đơn sơ và đã làm nên những cái chiến thắng anh hùng như vậy. Thì tôi cảm thấy rằng là cái cuộc biểu diễn hôm nay là tái tạo lại cái hiện thực của cái 30 năm về trước. 독립을 축하하고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축제의 마당. 베트남 전통 공연에는 박수조차 인색했던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 것은 바로 한때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한국의 소리와 춤사위였다. 양국의 아픈 상처는 이렇게 한국의 신명나는 장단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씻겨지고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베트남의 종전을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졌다. 핫더이성 주민들은 곱게 장식한 전쟁 영웅인 마을의 수호신을 높이 쳐들고 마을 곳곳을 돌며 한 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 긴 전쟁의 역사를 가진 나라 베트남. 해마다 봄이 되면 전쟁의 수호신을 불러내고 중국의 지배, 프랑스 식민지, 그리고 10년 넘게 진행된 미국과의 전쟁. 끊임없는 외세 침탈의 역사로 점철된 베트남이었기에 오늘 이 축제의 마당은 이들에게 다른 어떤 날보다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됐다. Buổi biểu diễn hôm nay thì nó mang tính chất đậm nét của dân tộc Việt Nam, tức là kỷ niệm là những cái gì mà cái thời kháng chiến đã qua mà con người Việt Nam mặc dù là rất là đơn sơ và đã làm nên những cái chiến thắng anh hùng như vậy. Thì tôi cảm thấy rằng là cái cuộc biểu diễn hôm nay là tái tạo lại cái hiện thực của cái 30 năm về trước. 독립을 축하하고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축제의 마당. 베트남 전통 공연에는 박수조차 인색했던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 것은 바로 한때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한국의 소리와 춤사위였다. 양국의 아픈 상처는 이렇게 한국의 신명나는 장단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씻겨지고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 문제는 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 때문에 저희 역시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베트남 쪽에 직접 무언가를 해야 하는 노력들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죠. 공연이 끝난 무대는 어느새 서로의 손을 내주고 어깨를 내주는 한국의 공연단과 베트남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두 나라는 서로의 과거를 뒤로한 채 미래를 향해 내딛고 있었다. 전쟁의 기억을 모조리 가슴에 달고 나온 옛 전쟁 영웅의 자부심과 경제성장의 뒷전에 가리워진 전쟁의 상처가 공존하는 나라 베트남. 종전 30주년의 밤은 그렇게 저물었다. 베트남 북부 핫더이성의 작은 마을. 소박한 시골 마을에도 전쟁이 끝난 지 30년. 베트남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독립을 지키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